이걸 못 보네. 유튜브 친구들만 보겠구만. 망단, 반사, 불격. 아 모르겠다, 이제 열받는다. 그냥 버리기를 한 번은 해야 내가. 버리기를 한 번은 해야 속이 풀리겠다. 리겜 각도네. 다른 걸 버렸다. 딴따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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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은 정신 승리 가능. 대단원 썼으니까 내가 이긴 거임. 반박시 개말못. 정신 승리. 근전 고개 뭐 먹어야 되지? 대단원 쓰려면 근전이 맞지? 고개가 진짜 속 많이 썩이네. 어차피 단두로 조절되니까 근전 없으면은 대단원 자꾸 버려가지고 못 쓴다. 사이렌 대단원이지. 난박시 개말못. 제비! 아 이거지. 이게 사일런트지. 세장 아이 미친 게임은 왜 맨날 근전뿔 집으면 루피 나오냐고. 아이 버그 아니야 이거. 하 고개를 뽑았더라면. 고개 진짜 속 많이 썩이네. 속 다 썩는다. 아이 그래서 스네코 집을 거야? 아니요.
헐. 개 썬다. 애기의 물음표 카든가. 프레츠가 좀 탐스럽네. 근데 이거 엘리트 어떻게 잡냐? 드로우 졸라 잘 나와야 잡을 것 같은데. 도그 노 앤서 트리오. 일막 상점에서 돈 좀 아꼈으면 저기서 필요한 걸 쐈을 텐데. 과소비가 원인이다. 안 돼. 야, 뭐고 이거? 다시. 아니 만캠 병번개 탈출구 쓰면은 거의 이득이겠지. 고개가 제일 낫겠지만 반사 하나 더 넣을 만도 안 돼. 상점을 봐야 되나 아니면 불을 봐야 되나? 헷갈린다. 설렛가 당연히 먹는 게 맞겠지. 아이고, 근데 지금은 도움 안 될 텐데. 나중엔 도움이 되겠지. 오, 잘 떴다. 잔상 동중.
똥죽 나스는 반사부터 가보자. 고개는 어디에? 예비 넣어야 되지. 반사도 2장이니까. 아, 근데 반사 2장이니까 예비를 안 넣는 게 맞나? 반사 2개니까 예비 넣지 말자. 똥중이 버려주겠지. 답은 똥중이다. 안 돼. 아씨. 아휴. 소중한 걸 잃어버릴 뻔했네. 지금 리아카가 없기 때문에 안 넣는 게 나아. 강화 예비도 아니고. 아무튼 맞아. 넣으려면은 고개 2장 있어야 돼. 대단 원했나. 3장이면은 거의 다 풀렸네 게임. 딸팽이 대단원 무반나. 괜전 때문에 대단원을 못 썼네. 아이 마을이 이거 네메시스 만화도 이 골 나기 좋은데. 없어세요. 아, 나 진짜 아까도 그렇고 진짜 고개 이마 어디갔어. 뭐 하... 정보 1박에 나옴. 개같은 겜 진짜 쓰레기 겜이야. 아니 왜 고개는 1박에만 나오냐고. 아, 1박에는 고개 필요 없잖아. 게임 그지같네. 왜 필요 없을 때만 계속 나오고. 필요할 때는 안 나오냐. 아예 일관성 있게 나오지 말든가. 아, 뭐 아예 안 나오면 왜 안 나와라도 하겠는데.
1박에서 나왔었으니까 더. 더 열받네. 고개 왜 안 줌? 순수 찾아볼까? 아니야. 고개도 없는데. 고개도 없는데 순수는 어디다 쓸래? 아유, 일단 넣자. 아, 고개 이씨. 아, 돌아버리겠네. 전판도 고개 때문에 개고생해놓고. 아, 이번 판도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에, 버그 아니야. 아, 아무튼 버그인. 고개 안 나오는 버그 있네요. 발놀림 딸팽이 잡을 때 필요한가? 잔상 떴으니까 필요 없겠지. 고개 없으면은 순수도 못 쓰잖아. 드로가 없는데. 아, 그래도 강화해도 잘 된. 상태 이상 넣을 거 아니야. 뭐야? 방송 터져서? 이걸 못 보네. 유튜브 친구들만 보겠구만. 딸기. 와, 채팅창 불탄다. 아, 붕대다. 자랑해야지. 아이, 중계방 뭐야? 잠깐만, 왜, 어떻게 된 거야? 딴 방도 안 돼. 안 터진 데도 있고, 터진 데도 있고.
강화할 거 없으니까 바로 열쇠 먹고. 리트 쭉 잡고 저기 가서 고개 떴으면 강화하고, 안 떴으면은. 안 떴으면 어쩔 수 없지. 온라인 거리두기. 이게 그 텔넷 더스파이어가? 이걸 오리알 코인 나오네. 할로우 목록 다 터졌네. 아 뭐야, 트위스 터지면 어떡해. 슬더스 문자 중계방. 언제 돌아오냐? 뭐야 이게? 고개 떴냐? 고개 떴어? 떴냐? 떴냐고 제발. 예. 이게 나오네. 마참네. 달팽이는 달팽이는 어쩌냐? 이렇게 해야 되네. 됐다.
달팽이 허습 가기는. 이제 두 턴 동안 때리면은 잡은 것 같은데. 방수 껐다 켜는. 이거 순수 쓸 때 조심해야겠다. 또 있으면 다시 켜지겠지. 어? 된 거 아님? 오. 됐다. 됐어. 네, 뭐야, 주작이네. 나중에 유튜브 보면은 다 알 것 같네요, 선생님들. 유튜브로 다시 봐. 중튜브. 달팽이 흐접되죠. 아니, 이득인데 달팽이한테 지겠어요. 강화할 것도 없다. 걔도 싸도 될 것 같고, 그냥 제거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붕대에게도 일단 지금은 고개 빨리 뽑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거를 합시다. 달팽이가 죽었어. 괜찮 저거. 쓸모도 없는 거. 아, 확실히 고개가 있어야 돼. 아, 이 쾌적함. 고개가 있었어. 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 네, 익숙한 체력이 떡상. 능숙이란 능숙한 재력이라 다 있네. 근데 가끔 이렇게 그냥 압축대가 아니면 죽겠다고 플레이하는 것도 나름 승률 나오는 것 같지 않음? 물론 상방 봐서 갈아타는 게 승률은 제일 높겠지만. 슬라임이면 일단 깝치면 안되고 변실로 보시면. 그리고 뭐 고래가 2장 제거 줬다 이러면 또 알만하고. 안녕하세요. 심장 접속. 이번에는 물음표 카드 빨리 떠서 좀 할만했지 않나. 물음표 카드가 카드에 20장 더 보게 해줬으니까 못본 부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십시오.